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가형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전체적인 평을 제가 한다면요. 교육과정이 달라졌죠. 여러분이 온갖 시간을 다 내서 정성 들여서 공부하는 과거의 기출문제학은 와 다릅니다. 특히 다른 것이 뭔가 하면 킬러 문제가 없습니다. 미적 복잡한 문제 범위 안 들어갔다고요?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런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범위가 있었죠. 삼각함수. 삼각함수 잘 안다고요? 천만에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기본적인 중학교 도형을 바탕으로 한 삼각형의 해법입니다. 그리고 또 수열이요. 예전에 가형에서는 수열이 범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수열 들어가고 수열의 극한에서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도 있었죠. 즉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한 도형 관찰 문제입니다. 자, 삼각함수 수열과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극득제곱근과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쉽고 간단하지만은 저와 함께 할 때는 빠뜨리지 않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근 9 그리고 곱하기 3의 3분의 1승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극득제곱근을요 유리수지수로 고치면 되죠. 9는 3의 제곱이고 그러면 3분의 2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오케이 3의 1승의 3입니다. 네, 이거 틀린 친구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을 볼까요? 2번이요. 예, 수열의 극한입니다. 과거 이 문제는 문과 학생들이 2점짜리인데 이제는 이과 학생들이 2점짜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리 쉽고 간단하지만은 그냥 요령 부려서 답을 빨리 찾아내는 것은 혹시라도 뭐를 조금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수렴하는 수열의 실수배 합차 곱으로 식을 변형시켜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 수렴하는 건 상수밖에 없습니다. 수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식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8 마이너스 n제곱분의 3 예,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이렇게 익혀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로, 제로, 제로로 수렴하고 남는 것은 이놈뿐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4. 결국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3번 볼까요? 3번은요. 등비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비 수열이라고 했고 이것의 다섯 번 장이 2이다. 그러면 네 번 장과 여섯 번 장의 곱이 어떻게 되니? 예, 네 번 장 곱하기 여섯 번 장입니다. 등비 중항을 이용하는 거네. 네 번 장과 여섯 번 장의 중항값이라면 다섯 번 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등비 수열의 규칙에 따라 성질에 따라 이와 같이 되었다. 오케이 끝났어요. 다섯 번 장이 2라고 했으니까 나는 4입니다. 진짜 이렇게 쉬운가요? 그래요. 제가 GP지기 강의에서도 그랬고 지난 3월 강의에서도 잔소리 많이 했잖아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쉬운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쉬운 것, 예, 저희 GP지기 강의나 교과서의 기본 내용과 예제에 충실한 공부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우네. 예,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좌변은 밑이 2가 되는 지수가 주어져 있고 우변은 밑이 2분의 1인 것으로 주어져 있는데 밑이 2가 되도록 바꾸면 되죠. 따라서 나는 2의 2 마이너스 x입니다. 밑이 2가 되는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4가 2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넘겨주고 계산하였더니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랬더니 6, 오케이 확인되었죠. 예, 두세 줄 안에 간단하게 바로 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열이 주어져 있고 수열의 합, 예, 시그마 기호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입니다. 덧셈에 대한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자, A, K라고 하는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이 4라고 주어져 있고 A, K 플러스 2의 제곱의 10번째 항까지 합이 67입니다. 그러면 A, K의 제곱은 어떻게 하는가? 예, 이거요.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그 합에 해당되는 값의 실수배와 합차로 표시하면 됩니다.
나를 구하 나타내는 방법은 AK 플러스 E의 제곱이다. 아, 이렇게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놈에다가 4배의 AK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되죠.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것의 10번째 항까지 합이 6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또 AK의 10번째 항까지 합이 4라고 주어져 있으니 곱하기 4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10개 했으니까 40이 같이 되었죠. 따라서 계산해 주면 1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을 찾아 공부한다?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여기에 성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학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쉬운 기본적인 문제에서 기초 원리 개념을 익혀둬야만이 어려운 4점짜리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시그마의 성질이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